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가 바로 대선일 텐데요. 때문에 각 당은 설을 앞두고 바닥 민심 공략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경남 곳곳의 시장과 골목을 돌며 민심 체험 탐방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장을 보며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파란 장바구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실천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뿐이라며 상인들과 대목장에 나온 시민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또 그분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응당이 잘못했다 하고 또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경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라.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자갈치 시장에서 장을 보며 민심을 듣고 2030 청년층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부산에서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재는 PK가 스윙 보터 지역이지만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공약 실천 의지를 통해 마음을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다 하면 하는 분입니다. 그 특유의 뚝심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부산 지역 시민들께 큰 선물 안겨드릴 거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부산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심 후보는 비호감 대선 속 자질과 능력을 차별할 수 있는 토론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서민, 청년,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온 정의당의 가치를 존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절실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심상정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각 당은 주말에도 지지선언 등으로 분위기 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설 대목을 맞이해 밥상머리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